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월 초 해외 출장길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유력한 행선지로는 미국이나 남미, 유럽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9월 9일에서 12일 연휴 기간에 영국 등 유럽 출장에 나선 뒤 18일에서 20일 유엔 총회 기간 미국과 함께 파나마를 비롯한 중남미를 잇따라 찾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영국 팹리스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 인수를 위한 행보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RM은 스마트폰 두뇌로 여겨지는 AP칩 설계의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